안녕하세요. 활용 모임의 3편집의 김규정.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모 형사 공동폭행과 공무공동정범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6355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폭력법 위반 공동폭행이고요. 피고인들이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 A, B, C가 이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A, B, C가 그 폭행하기 전날, 이 사람들이 이제 실은 여기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 3명이 사건 전날 이제 피해자를 이제 때려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C는 뭐라고 하냐면,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춰서 싸워라.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너는 꼭 이겨야겠다, 그러면서 A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역 당일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싸움 현장에 같이 현장에 있었고, 그 중에서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B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공모를 어떻게 하냐면, A가 너가 싸워라, 싸우고 반드시 이겨라, 그리고 돈을 꼭 받아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B는 나는 촬영을 하겠다, 고개 낮춰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셋이 공동으로 가서 A만 싸운 거죠. A만 싸우고 B와 C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촬영도 하고. 이럴 경우에 이 폭력법 위반에서 공동하여 폭행할 경우에는 폭력법 위반으로 공동폭행을 처벌합니다.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으면 단독폭행이죠. 그냥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처벌할 것이야. 즉 B와 C를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공동폭행은 단독폭행보다는 형이 올라가죠. 따라서 A에 대해서도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거냐, 단독폭행으로 처벌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 그 공동의 의미가 뭐냐, 현장에 있으면 있고 그 범죄에서 지시하고 이러면 공동이 된 거냐, 그러면 공동화와 공모의 차이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공동화의 폭행이라는 것은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화의 폭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팔을 잡고 한 사람이 주먹을 때리는 이런 경우, 양팔을 잡고 배를 때리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강목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때리고 있는 거, 이런 경우가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이고, 폭행에 대한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폭행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동하여 폭행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공모하였다면 그 중에 두 명 이상의 실제 범행의 실행을 이르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의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나와요. 즉 공동범의 공모 공동 정범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정범은 기능성 행위집에서 현장에서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고 있다면 옆에서 막 보는 애들도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모 공동정범은 현장이 없을 때 논의만 하고, 그래서 특히 조폭의 경우에 조폭의 두목이 가서 혼내줘라, 때려라, 이렇게 하면 두 명이 가서 폭행하고, 그러면 보스는 지금 그 현장에 없죠. 이럴 때 보스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법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둘이 가서 폭행하라고 공모한 게 아니라 A만 폭행하라고 공모한 거예요. 따라서 A의 하는 그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지켜본 거 동네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하여 폭행은 아니다. 즉 단순 폭행에 대한 공모일 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들을 모두 폭력법 위반 공동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결국은 폭행에 대해서만 A를 처벌할 수 있고 B와 C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정도는 가능하죠. 하지만 공동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이 두 명 이상의 공동폭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단독폭행에 대한 공모였기 때문에 A, B, C 모두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B와 C는 A에 대한 단독 폭행에 대한 공동적범 내지 교사 방조만 가능할 뿐인 거죠. 만약 피고인 AB가 둘다 폭행하기로 했다면 AB는 폭력범 공동폭행이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다손 치더라도 공모 공동적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범과 공동범에 대한 공모 공동적범까지도 다 나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의 문구, 이 사람의 사실관계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모의를 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요거는 공동범, 공동범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그다음에 그냥 공동정범 세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